따르면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역 택시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를 바탕으로 빠르면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모든 택시에 장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법인과 개인 택시 15,900여 대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왔지만 여전히 카드 사용 제한과 휴대전화 결제 불가 등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도청 PC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제32회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경북 소속 출신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경북 소속 출신 선수단은 23일부터 17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도쿄올림픽에 유도와 수영, 사격, 양궁 등 7개 종목 10명이 참가합니다. 이날 영상 격려에는 한국 여자 수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경북 도청 소속 김서영 선수와 차세대 유도 에이스 경상북도 체육회 소속 김지수 선수, 남자 양궁 최연소 메달에 도전하는 경북 1고 김재덕 선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전통주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문화관광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경북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3일 문경 오미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 전통주 산업이 단순한 농식품 차원을 넘어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북 대표 전통주 상설 체험장 조성과 차별화된 전통주 거점 축제 추진, 전통주 상품 고급화와 디자인 개발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호 지사는 경북 지역의 다양한 전통주 관련 스토리를 활용해 브랜드로 육성하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 합동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난 15일 시청 별관에서 대구시와 경북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성사업 대상지는 경북대 캠퍼스 내 제2운동장 주변으로 3만 2천 제곱미터 부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1단계로 2만 1천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AI와 ICT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통합지원센터와 문화예술, 지역협업공간 등의 복합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국학 30 비전 선포식이 15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국학 30 비전은 한국국학진흥원이 개원 3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넘어 2030년까지 기관이 성취할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 국학진흥원은 계승 전문, 향유, 상생, 책임의 기관 핵심 가치와 5대 경영 목표를 혁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